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활기차게 사는 나나나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리고 환경적인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위축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움츠러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과감하게 탈피하고 활기차게 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나나의 법칙으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나가라입니다. 예. 이렇게 쉬는 날도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라는 거죠. 예, 나가면 우리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초분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정말 농부는 열심히 농사를 쳐서 곡식을 가꾸고 채소를 가꾸어서 우리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또 제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우리 생활용품, 뭐 가전제품 이런 것 등등을 많이 만들어서 또 여러 가지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정말 우리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각기 자기의 위치에서 열심히 분업을 해서 서로 상부상조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특히 그 시장에 가면은 얼마나 활기차게 활기 있습니까?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정말 그 여러 가지 또 뭐 이렇게 선심도 베풀고 또 또 이렇게 맛도 보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애환이 담겨 있는 그 시장을 나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어떤 거리를 정해서 만보 내지는 오천보 뭐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한 번씩 꼭 이렇게 걷기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운동의 기본은 저는 걷기라고 생각합니다. 걸음은 건강하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상쾌한 아침이다, 걸어서 가자. 걸으면 건강하다, 걸어서 가자. 이렇게 걷기를 애찬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나라입니다. 만나.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만남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만남에 의해서. 만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꼭 아는 친구, 뭐 친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고 모르는 사람도 때로는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르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용기. 영업하는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 사람, 정말 아득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전혀 낯서는 사람도 만나서 거래를 두고 뭐 보험 설계사는 보험을 팔고, 그리고 제품 영업사원은 또 물건을 팔고, 그래서 만나야 된다는 거죠. 만나야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나는 나누라입니다. 나누라입니다. 여러분, 나눔의 기쁨을 아세요? 배품의 기쁨. 어떤 분은 베푸는 거에 중독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막 베풀더라고요. 정말 베풀지 못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무죄칠시란 말 들어보셨나요? 무죄칠시. 재산이 없어도 일곱 가지 정도는 베풀 수 있다는 거죠. 그 무죄칠시를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한번 공유해 보면은, 첫 번째 화안시입니다. 화안시. 얼굴에 환한 얼굴. 환한 얼굴만 가져도 남한테 베푼다는 거죠.
정말 남한테 찡그린 얼굴을 보여주면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도 예, 스트레스 받아서 얼굴이 찡그러집니다. 찡그러집니다. 화난 얼굴로, 화난 얼굴로 남한테 대하는 것만으로도 예, 베품이 된다는 거죠. 시가 베풀씨입니다. 베풀씨. 예. 두 번째는 예, 언시입니다. 예. 말로써 베풀 수 있다는 거죠. 재산이 없어도 말로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 부드러운 말, 이 말로써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 심시입니다. 심시. 마음으로 베푼다는 뜻이죠.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준다는 겁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녹여준다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네, 따뜻한 마음. 네. 따뜻한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내 마음이 따뜻해야지 우리 가족들의 마음도 따뜻해지고 우리 나라도 따뜻해지고 세상도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안시입니다. 안시. 눈으로 베푼다는 거죠. 노래에도 이런 말이죠. 눈으로 말해요. 이런 말 있죠. 눈으로 말해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예, 사랑의 눈으로 예, 바라본다는 거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용서되고 그리고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신시입니다. 예, 몸으로 베푼다는 거죠. 예. 누가 예, 무거운 짐을 들고 가거나 예, 그 뭐 어떤 할머니가 뭐 박스를 뭐 주워서 이렇게 간다거나 갈 때 예, 뒤에서 이렇게 리어카를 밀어주거나 예, 예, 이렇게 들여주거나 하는 게 몸으로 이렇게 베푸는 거죠. 신시. 다섯 번째는 신시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시입니다. 자시. 예. 대화 장소를 알맞게 내어준다는 거죠. 양보한다는 거죠. 요즘은 보면은 양보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철이나 뭐 이렇게 버스 탔을 때 나이 드신 어르신이 이렇게 서 있어도 이렇게 뭐 휴대폰을 본다든가 뭐 이렇게 예, 이렇게 딴 짓들, 뭐, 자는 척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리를 양보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정말, 예, 학생 때, 우리 학생 때는 정말, 예, 빨딱빨딱 일어났죠. 빨딱빨딱. 어르신들이 오면 그냥, 뭐, 바로 그냥 앞에 오기도 전에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양보하는 마음이 없어서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찰씨입니다. 찰씨. 찰시, 관찰한다는 뜻이죠. 관찰. 예, 다른 사람의 마음을 굳이 예, 깊이 물어보지 않고도 헤아려서 미리미리 도와준다는 거죠. 아, 미리미리. 예. 그래서 그 영어로 또 뭐 기브 앤 테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대접받고 있으면 먼저 대접하라는 뭐 그런 말도 성경에 있죠. 예. 그래서 예, 베푸는 마음 중요하다는 거죠. 베푸는 마음. 예. 그래서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나누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활기차게 사는 법칙, 나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과 공유해봤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 나가라는 거죠. 예. 머물러 있지 말고 나가서 예. 세상 구경도 하고 예, 세상 사람과 만나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나가라. 그리고 생즉행하라는 거죠. 생즉행.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생즉행. 예. 생각하면 바로 즉시 행동하라는 거죠. 미루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해야 될 거는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두 번째 여러분 뭐였죠? 만나라는 겁니다. 만나. 예. 아는 사람도 만나고 모르는 사람도 만나고 예. 또 무슨 뭐 공연도 가고
무슨 강의도 가서 만나라는 거죠. 만나야 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나누라는 거죠. 예, 나누라는 거죠. 베풀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무제 72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 재산이 없어도 나눌 수 있는 7가지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예, 여러분과 활기차게 살아가는 나나나의 법칙에 대해서 예, 함께 공유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